저는 그 신혼식을 보면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야, 이건 정말 이 배신의 아이콘의 전형이구나. 아, 왜요? 그 사람이 배신자예요? 아니, 저 원래 박근혜 때 누나회 멤버였잖아요. 아, 맞다. 박지만하고 육사 동기래요. 육사 동기 37기. 예, 그러면서 박지만 그 저 결혼할 때 함제비를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한테 이제 충성을 다하는 이제 누나회였다가 아, 이제 누나회라는 게 이제 박근혜가 누나다 그래서 그렇죠 누나회 그래서 박지만 동기들이 이렇게 모인 게 네, 누나회 참 아이고 골골한다 그러다가 아 이거 박근혜를 잡아놓은 윤석열한테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거 이거야말로 이 배신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네. 조선시대 때 똑같은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이흥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흥립? 이흥립이라는 네. 사람이 네. 이 광해군의 핵심 부사였죠. 그래서 그 이제 궁궐 수비대장도 하고 네. 훈련도감 대장도 하고 네. 그러면서 광해군이 막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인조반정할 때 그 세력과 내통해서 예 경복궁 아니, 창덕궁 문을 열은 장본인이 이흥립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배신. 근데 이흥립이 이 사람은 그냥 또 배신할 수도 아니,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네. 보세요. 이흥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나중에 자살을 했어요. 이흥립이 인조반정 때 1등 공신이 됐습니다. 1등 공신이 됐는데 그 인조반정의 이런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었던 이괄이 난을 일으키거든요. 아, 이괄. 이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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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또 이괄한테 또 붙어요. 이괄이 한양도성 점령하고 경복 창덕궁 들어와서 옥좌에 앉고 그래서 뭐 그 광해군 조카를 갖다가 데려다 왕으로 삼고 승승장구하니까 또 거기 또 붙었죠. 그러다가 이괄의 난이 평정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가서 자살을 하죠. 예, 스스로.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 명의 임금을 이제 쫓아가지고 권력을 누리려고 했는데 늘 이 무인은 말입니다. 무인은 지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조가. 하다못해 저 은나라 때 마지막 왕, 걸왕이 그 폭군이었는데 그때 주나라 문왕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을 때 다 찬양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이숙제 은나라 걸왕한테 정말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백이와 숙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런 그 사람은 그들과 함께 정치하는 사람하고 하고 우린 구시대 인물이니 우린 불사이군 하겠다라고 해서 수양산 가서 고사리 먹다 죽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불사이군. 네. 하다못해 옛날 백이숙제 문신들도 그랬는데 아예 무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박근혜, 시대에 따라서 윤석열 윤석열 갔다가 아니 다음에 만약에 또 윤석열 탄핵되거나 정권 교체된다고 막 하면은 원래 이 사람이 또 유승민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 예, 박근혜 유승민 이렇게 가는 아~ 예,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웃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세에 따라서 줄 서는 사람이 올곧게 국방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게 극우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 무라고 하는 말이 말입니다. 무 네. 무예할 때 무라고 하는 말이 두 글자 합성어예요. 그칠 짓자 창과자 창을 그치게 하는 거거든요.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게 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무지한 인간들이 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